버터입니다. 사실은 이 버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버터라고 하는 왜 이 상징물로 이 버터라고 하는 식품을 선택했을까? 녹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스며들지요. 일단 녹고 스며든다. 네.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물성 자체가 녹고 스며드는 제품이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상징체 같아요. 그다음에 어디에 뭐와 만나든 예를 빵에 바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bread and butter 그러면 두 가지예요. 버터 바른 빵이란 뜻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계란 뜻도 맞아요. bread and butter가 되면 생계수단이죠. 예,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저게 여러 가지 상징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녹아서 스며드는 맞아요. 열기를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서로 스민 요새 뭐 스미다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네. 저는 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물성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며들어서 풍미가 됐든 뭐가 됐든 바꿔주죠. 의미를 더 크게 해주는 그렇죠. 바꿔줘요. 바꿔줘. 예, 그런 점에서 성질을 바꿔줍니다.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터가 사실은 서양 그 식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버터를 갖고 밀가루 반죽을 하면 밀가루 반죽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것도 좀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예.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럽이나 이런 쪽을 보니까 저게 서양의 식문화로만 보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아, 사실은 버터는 유목민들 생활이에요. 그렇죠. 유목민들. 예, 유목민들은 그냥 이게 늘 일상이고요. 그래서 이 버터의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 지도를 보면 네.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다 냄새, 바다만 나. 바다인데. 그러니까 버터라고 하는 게 바다라는 말 자체가 서양. 그다음에 뭔가 더 우월하고 더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고 뭐 이런 그런 상징체였어요. 예. 초콜릿도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세계성 이런 거를 봐도 다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이 버터를 먹으면은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 버터가 원래는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유목민, 만들어 먹고 예. 유목민의 정통에 예. 따라서 만들어 먹던 걸 어떻게 보면 서양이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다양한 서양의 식문화를 만들어냈던 이거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문화사 쪽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데 아니 저는 아워타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봐가지고 예. 이 아워타운이 사실은 이제 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 그 우유 배달부가 먼저 오고 예. 그다음에 신문 배달부 신문이 오죠. 그래서 이게 양대 상징 미국을 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건강함을 지켜주고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몸은 우유가 지키고 이제 머리는 신문이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사실은 버터하고 크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유가 오면 우유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침에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크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크림 중에 반을 버터 만들고 그래야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버터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목민 전통의 어떤 그 물건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건강이나 모든 걸 갖다가 책임져 주는 그런 제품이 됐다라고 하는 그 전환 자체도 굉장히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자기네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독선. 이건 우리 거? 이건 너희 거?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려 주기 위해서 네, 버터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게 뭐 본질에선 벗어나는 거지만 예. 우리 읍내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희곡에서 예. 그 빵집이 파업해서 생기는 이제 그 마을의 케이오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있을 땐 몰라요. 그 존재감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없으면 뭔가 하나가 몽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버터도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버터 자체로는 별거 아니에요. 버터를 누가 그냥 버터 자체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유목민들 같은 경우야 뭐 그게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어딘가에 발라 먹거나 뭘 구워 먹거나 이랬을 때 쓰는 다른 것과 섞이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노래가 제목이 버터라고 하길래 아니 뭐 예전에 마이셀프나 혹은 바로 직전에 다이너마이트처럼 아주 그냥 심볼릭한 직설적인 이런 거였다가 얘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버터 얘기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맛을 더 높여줄 수 없는. 맞아요. 저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무시할 수 있는데 저게 들어가면 모든 게 좀 바뀌는. 달라지고. 그런데 분리되면은 절대 저 맛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같이 들어있겠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참 세련 많이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고 네. 제가 막 기억에 이 성수대로에 나온 게 한 1년 반 2년쯤 되는 네.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뭐 아주 철학적인 얘기였어요. 네. 뭐 마이셀프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물이 오를 때로 이제 올랐구나. 네.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귀에 탁 들어오다가 몇 번 들으니까 루틴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버터는 아주 교묘한 게 메시지가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잘 숨겨놨어요. 기가 막히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주 적당한 그 뭐라 스웩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뭐 힙합 같은 데 쓰는 자기 과시, 자랑. 나 잘생겼잖아. 우리 엄마 덕분에 나 이렇게 잘생긴 거야. 그다음에 뭐 나는 어디 놀러 가거나 뭐 파티 가거나 내가 탁 나타나면 나 끝내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감. 그러니까 아주 스노비시한 자랑이 아니라 나 꿀릴 거 없거든. 네가 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꿀릴 거 없다라고 하는 게 내 뒤에는 모든 아미에 던지는 공유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대단히 저는 이번에 버터를 보면서 진화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그것도 영어로 된 가사에 네. 라임까지 아주 잘 살리고 네. 라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오마주들이 사이사이에 그렇죠. 교묘하게 병렬되거나 혹은 분해돼서 깔려 있고 이 정도의 어떤 진화 속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신곡 왜 안 내? 아니 그냥 만들면 되지?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전 음악 세계와 다른 걸 보여줄 수 없어서 예.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처음에 공감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그럼 뭐 노래가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뭐 퀸도 그렇고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그게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아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그런 관점이나 예. 다른 수준에 올라와 예.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봤을 때 이 진화 속도 이 빠른 시간 안에 불과 2년 3년 사이에 이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누가 만들어주는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공감을 하고 야 이게 20대 청년들의 힘일까 할 정도로 저는 더 이상 우리가 뭐 BTS가 무슨 한국의 대표적인 뭐 K-POP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글로벌한 가치를 이미 담아내고 있는 네. 국적 따지는 게 되게 이제 촌스러운 짓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버터를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선언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그 선언의 그 어떤 그 하나하나를 갖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준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넘사벽이다. 어느 정도 진화의 어떤 단계로 따지면 거의 뭐 풀 진화한 그런 어떤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가사도 좀 그런 게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태를 뭐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네. 통상 일반적인 동의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포잖아요. 네. 은유. 메타포가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에 버터의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런 메타포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메타포가 그냥 무한 그렇게 적당히 후렴처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락을 쫙 펼쳐 보여요. 맞아요.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과민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예. 이렇게 무슨 기자회견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 예. 기자회견장 저 뒤에 커튼이 다 거치면서 체육관에서 막 안무 연습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무슨 의미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건 모든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뒤에는 예, 저렇게 무수한 어떤 연습 그런데 그게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합을 맞추는 그러니까 몸동작에 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니까 수많은 자기네들끼리 교감이 있었을 거고 그 교감은 각자 모든 아미를 비롯한 동세대 그런데 동세대의 교감이 아니라 이번에 UN에 가서 했던 웰컴 했을 때 웰컴 제너레이션은 자 이제는 그 세대의 벽도 우리는 이제 의식하지 않겠다. 조금 도발적으로 말하면 다덤벼라고 할 수 있고 정제돼서 말하면 이제 같이 손잡읍시다. 예. 뭐 이런 메시지일 수 있는. 유심히 분석하자면 안 보여요. 그렇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어려운데 예. 고맙게도 뭐 우리 BTS가 뜨면 다 분석해 주는 사람들 다 뜨니까 뭐 전문가들이 다 뜨니까 예. 그래서 아 이런 거죠. 내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 분석해 주고 막 해설해 주는 걸 보니까 어 그거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예전에는 팝 칼럼니스트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조금씩 해놨었는데. 예. 그것도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영어 가사를 썼잖아요. 예. 영어 가사를 썼는데 거기에 대단한 메타포도 쓰고 심지어 그 문장 노름을 많이 해요. 맞아요. 낱말놀이 뭐 이런 예. 걸 떼어놓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하고. 뭐 스무스 크리미널인데 그렇죠. 첫 줄부터 그냥 그 말 장난 놀이를 예.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그 83년도 혁명 이 팝의 혁명을 바로 그 앞에 전제를 깔고 예. 딱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느꼈던 지금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도 처음에는 아 뭐 이렇게 유별 떨어라고 하고 이제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아이랑 같이 차에서 듣다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들여다보고 더 열심히 왜냐면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롤 모델을 두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하면서 아미와 함께 소통하며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마이클 잭슨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스무스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런 린 동작이 처음 나왔던 그런 무대로만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스무스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고 그리고 그때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침입이라든가 그렇죠. 또 뭔가 아주 막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연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갈등, 범죄, 뭐 그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땅 던져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기본적인 자기 이 생각 속에는 이제 인종차별로부터 인한 피해나 어떤 서러움, 상처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무스 크리미널로 사실은 이제 투어를 할 때 주로 이걸로 오프닝을 많이 하고 이랬던 것도 이게 1930년대 또 깽처럼 이렇게 딱 다들 분장을 하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분열되어 있던 그런 사회 지금 우리도 분열되어 있는 사회야 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모두가 함께 나중에는 이제 춤으로 화해하고 함께 군무 추면서 이거를 극복해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일종의 그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이클 잭슨이 추구했던 것을 나도 추구한다 이런 의미서부터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함께 좀 완성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분리와 통합 뭐 화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스무드 크리미널 이제 여기는 가사는 나왔지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 데인저러스에 나오는 네. 그 블랙 오어 화이트 그렇죠 블랙 오어 화이트 이 메시지하고 잘 와닿는 이건 같이 들어야 돼요 사실 예. 그, 진짜 버터와 블랙 오어 화이트는 같이 들으면 더 예 블랙 오어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아니 뭐 검고 하얗고 그게 뭐 문제야 왜 이거 갖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아, 이런 쪼다지점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직설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없는데 상징적으로 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끌어들인 그 인트로부터 쫙 끌어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는 우리의 음악을 이만큼 키워주게 된 토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덕분이기도 하고 연결지점이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감사편지 같은 거이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던졌던 메시지가 지금 해소됐느냐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경우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그 피해 입장, 약자 입장에서 뭐 주눅 들 게 뭐 있어. 나 거울 볼 때마다 나 기분 뒤따 좋아. 맞아요. 어?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어. 맞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엄마 전 이렇게 또 봐요. 우리 엄마가 보면 나 제일 이쁘대.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되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나 당당해서 뭐 내가 뭐 블랙이면 어떻고 내가 옐로우면 어떻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런 계층이라든지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는 주눅 들고 그다음에 나보다 좀 만만하다 싶으면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아주 무람하게 대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교묘하게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단순히 마이클 잭슨의 특정한 노래를 하나 끌고 들어왔을까? 이거는 그냥 인트로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트로를 또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 우리 BTS 애들은 뭐랄까? 아주 가볍고 또 뭐랄까? 낭만적으로 그렇게 싹 갖고 오면서 그 이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분노나 주눅 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즐기자고. 근데 이게 예전에 다른 음악에서처럼 아 저것도 그냥 저 꼰대들 저렇게 놀라 그래. 우리는 놀아.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즐겁게 우리가 먼저 즐겁게. 잘났잖아 우리.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 뭐 무슨 로스트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아, 웰컴. 그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쿨 쉐이드 스터너 같은 경우가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쿨한 쉐이드가 돼줄 테니까 우리가 그리고 스터너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니들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이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늘 속에서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마이 마더라고 하는 걸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든든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대한민국의 문화 뭐 그러니까 이쪽에는 마이클 잭슨으로 상징되는 미국 혹은 블랙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마이 머더로 상징되는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쿨한 거냐 하트한 거냐 뭐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 핫 이런 것도 묘하게 섞여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윗문장은 쿨 있고 아랫문장 핫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다음에 그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쿨한 거든 뭐 이런 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많이 놀랐던 게 이렇게 다의적이고 다층적인 가사를 어떻게 썼을까? 아 진짜 네. 이거 진짜 그다음에 라임도 맞추고 뭐 아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긴장도 유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재미나게 그걸 풀면서 다시 또 뭔가를 갖다가 그 긴장을 갖다 만들어요. 이 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서로가 또 이제 춤추자 이런 얘기도 되지만 또 대결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너 부셔버릴 거야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쪼개서 자세히 얘기해줄게. 예. 한 번 더 들어봐 너. 그렇죠. 이런 말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화할 수 있지? 계속 제가 진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진화라는 말에 제가 꽂히느냐면 우선 이 정도 진화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진화가 공진화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한 끼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미와 BTS의 연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냥 내 서포터, 그래서 마케팅 대상 이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근거로 내 이 뒷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도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생뚱맞게 지지율 믿고 튀어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네.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얘기를 못해요. 네.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 뒷배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니들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나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BTS는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 교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 이게 꼭 무슨 도덕적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공선. 그런데 그게 아주 심각하고 뭐 근엄한 표정이 아니라 예. 즐겁게. 때로는 핫하게. 때로는 쿨하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버터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대중성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엄하면 그게 철학자적인 무슨 뭐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그룹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참 대단하다, 장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또 이 노래 가사를 쭉 훑어보면 진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뒤에 자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 예. 우리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이 앞에 좀 뭐랄까 약간 이렇게 우리끼리 노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도 우리 같이 들어와서 놀자 이런 설득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감은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이제부터는 같이 놀아야 돼라는 걸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버터의 물적 속성을 계속 강조하는 뭐 멜트라든가 뭐 게릴 롤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뭐 서로가 스며들 수 있어. 우리 같이 놀 수 있어. 괜히 내가 뭐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옐로우라고 해서 부담감 갖고 벽을 쌓고 그러지 말고 봐. 멋지잖아. 이쪽에 시원한 그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함께 놀자. 이런 설득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예. 뭐 어쨌든 7명의 멤버니까 군무죠. 그렇죠. 군무 정말 춤도 멋지게 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저 사이에 마이클 잭슨 쓱 스며들어도 맞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꾸 봐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만큼의 공간을 비워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꽉 짜여서 이 공간에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하는 자기네들끼리의 공간으로 딱 블락화된 이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어쨌든 누가 거기 끼어들어도 전혀 뭐 서로 충돌하거나 거슬르거나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UN에서 그 퍼포먼스 할 때 마지막 장면에 뒤에 있는 그 뭐 미리 준비한 댄서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은 춤을 막 추잖아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구현되는 게 바로 이들이 원하고 있는 일종의 뭐 조화라든가 화해가 아닌가. 근데 유엔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진짜 서로가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선택들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엔다운 그렇죠. 가장 유엔다운 선택이라고 모습이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아주 가장 근엄하고 가장 디플로매틱한 곳이야. 네. 그러니까 디플로매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안면 싹 덮어놓고 강자가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배측등 쓸어주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 왔죠. 그런데 이거를 BTS라고 하는 대중 연예인한테 내준다. 그 비디오를 찍고 실제로 지금까지 여기 UN에서 노래한 건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연설 회장 자체를 UN 그 회의장 회의장 전체를 다 사용하면서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공간들을 다 섭렵했어요. 보면은 연설회 연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객석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뭐 중간에 하고 뭐 다 그를 빠져나와가지고 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굉장히 유명한 문이거든요. 그 UN에 있는 문 자유와 평등과 박의 캐나다에서 그 문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선물했다잖아요. 그 문을 쫙 일곱 명이 열고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공원이 기프트파크라고 해가지고 또 그 의미 있는 공연에서 함께 춤을 추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는 처음으로 구현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가치를 이 가치가 글로벌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공유하겠다라는 유엔의 판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되게 그걸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야. 예. 그래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이미 자기네들 이렇게 방식에 익숙해져서 못하는 거. 예. 이렇게 머뭇대지 말고 이제 예. 같이 스며들고 녹아들고 예. 그럴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아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예. 그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TSO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솔직히 우리 노래 가사들을 일일이 다 따져보는 것 자체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있기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다 있기 때문에 뭐 다 예, 우리가 일일이 다 짚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뭔가 좀 더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가사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like the moon rocking me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단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 끝나버린 걸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복합적일 수 있죠. 예. 예. 근데 저거는 만약에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코드를 생각을 하면 앞에서 그냥 인트로 때 툭 하고 던지고 빠진 게 아니라 예. 다시 한번 소환, 예. 다시 한번 소환시켜 놓고 그렇죠. 예. 그 Rock With Me가 Rock It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갖고 또 그렇죠. 또 그런 예. 그 어떤 활용을 다시 한번 하면서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Rock With Me라고 하는 게 그 함께 춤추자라고 하는 관용구도 있지만 굳이 또 락을 선택했던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지 않으면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중 3중의 의미들 있잖아요. 뭐 물론 마이클 잭슨이 이미 그걸 갖다가 발견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야 되고 섞어야 되고 부셔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또 나름대로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런 거죠.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소화하고
누리면서 예. 동시에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 확장성을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게 확장됐을 때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실증적인 경우는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가능성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노래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힘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파워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미들이 저 이미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말을 했건 그냥 암묵적으로 하든 이미 그거는 체감하고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2절이 시작될 때 또 저는 참 재미난 게 이제 어셔를 또 등장을 시키잖아요. 예, 예. 근데 어셔를 등장시키기 전에 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이 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찰들이 연행에 갈 때 풀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쓴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약간 범죄자의 느낌, 크리미널의 느낌으로 1절을 시작한 거를 그대로 또 계승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계승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풀 인해서 강력하게 이제 당기는 거죠. 당기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내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서 실제로 네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원하고 있잖아. 원하고 있는데 왜 그 원하고 있는 마음을 불편함으로만 얘기하려고 해. 거부하는 걸로 대응을 하려고 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다음에 어셔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셔가 실제로 미국의 2000년대를 상징하는 가수지만 그래미에서 계속 소외를 당했거든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풀 인 푸시백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셔를 미국 특히나 백인 사회도 너무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사실은. 어? 까맣지만 않았으면 너무 좋아했을. 마이클 잭슨도 그게 안, 그 장벽 때문에 얼굴을 자꾸 백화시켰던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난 슬프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어셔가 딱 들어가면서 그래미에서 또 계속 배반당하는 그 모습이 BTS와 겹치는 거예요. 또. BTS도 계속 그래미에서 뭐 얘네들 영향력을 활용해 먹고 그리고 노미네이트만 시켜놓고 아직까지 상 안 줬잖아요. 어셔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어셔가 처음 상을 받은 게 2001년에 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94년인가 5년인가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 니네들이 실제로 강력하게 풀인 해가지고 나를 당겨서 원했으면서 그 다음에 어셔처럼 배쳐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딱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면은 지금 현재 그 BTS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미국 팝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 두 줄에 탁 보여주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셔의 메시지 중에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돌발해서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이제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뭐 어셔 필요하겠어? 내가 이렇게 자연발화가 되는데 아하. 뭐 이런 의미도 되는 어떤 어셔를 소환하면서 동시에 내 당당함 뭐 이런 것도 좀 운연 중에 과시하는 측면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좀 보이죠. 어쨌든 이제 이번 그래미에서는 노 어셔였으면 좋겠어요. 어셔가 2001년에 상 받고 계속 상 받은 거 보면 주요 부문상은 하나도 못 받고요. 맨날 R&B에서만 받습니다. 그렇죠. 하위 부 참 그리고 참 재미난 사실 팁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면 2004년에 어셔가 그야말로 뭐 캐리어 하이라고 하나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축할 때 한국에 옵니다. 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소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그때만 해도 변방이었잖아요. 일본까지 와도 한국에 프로모션을 위해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와가지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랬어요. 한국 팬의 반응을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그거를 누군가 전해 들은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 어쨌든 와가지고 어셔가 그렇게 한국 팬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2010년인가 그때 자발적으로 또 투어를 하기 위해 오더라고요. 어쨌든 2004년 그 최고의 전성기 때 내 안에서 한국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준 어셔에 대한 BTS 나름대로의 또 어떤 오마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To Remind Me 뭐 이런 얘기가
또 You Got It Bad 이 두 개는 전부 어셔 노래 제목입니다. 그렇죠. 노래 제목에 있습니다. 오마주예요. 예. 멋지게 생겼어요. 저는 저게 저 문장을 봤을 때 예. 어셔를 왜 불러 여기서? 그렇죠. 갑자기. 예.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안내원 근데, 이런 뜻이기도 예. 하고 뭐 근데, 안내 표지이기도 한데. 마이클 잭슨하고 이렇게 짝을 지면서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아, 아주 적절하게 계산된.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어셔가 있었잖아 그런 것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좀 먼 과거, 가까운 과거.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지금 컨템퍼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시간 시대와의 어떤 연계, 뭐 연대. 공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노래 안에는 긴장감 상태에 대척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그 현실에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더 좋은 어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그대로 그 설득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그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Let it get it roll 있잖아요. Get 네. it, let it roll 이 얘기가 하나의 그 제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해석하면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해보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get it rol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버터를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렇게 딱 데우 때 버터를 딱 이렇게 뭐 놓으면 예. 쫙 굴러가잖아요. 그 굴러가는 모습 자체가 이제 그렇게 서로에게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함께 조화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느껴져가지고 웰컴이죠 그게. 그게 웰컴이죠. 그게 웰컴이네요 진짜.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노래를 보면서 메시지가 상당히 그 다층적인데 예. 원래 그러면 되게 머리 아파야 돼요. 그렇죠. 짜증날 정도는 머리 아파야 되는데 곡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세션이라든지 네. 뭐 구성이라든지 뭐 리듬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냥 좋아. 너무 좋죠. 네, 몸이 이렇게 저 같은 몸치도 이렇게 흔들게 만드는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자꾸 진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일 큰 건 뭐냐면요. 아 얘들이 지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이미 스스로 알고 있구나. 맞아요. 네. 아미 얘기를 하죠. 그거를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러고 이제 behind me, behind us 우리 뒤에 아미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우리는 절대로 안 놓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같이 생각해봐. 이럴 수 있는 어떤 설득, 공유. 그 나중에 한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 가수야? 아, 그 이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런 가수 형태를 보여준 경우가 있었을까?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수 이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자극을 받는 이유가 그 상징적인 네. 게 이미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징이 유엔에 간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심지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들러리로 얘들이 간 게 아니라 얘들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키지로 간.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누가 주냐 종이냐가 아니라 그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조화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No eyes on my wrist. I'm not nice guy. I'm that nice guy.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right body와 right mind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근데
아이스 온 마이 위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 아주 고급 시계를 찾는 롤렉스 없어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이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단절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 선언을 갖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나이스 가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right body와 right mind를 갖고 있는. 이게 그냥 미국 팝 시장에만 던지면 미국의 팝 가수들 중에서 특히나 뭐 힙합 중심으로 컸던 사람들 보면 돈 자랑하고 플렉스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마약 얘기, 뭐 또 섹스 얘기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서로는 실제로 대결 국면으로 만들어가고 분노를 키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돈을 얻고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금 현재 사회를 갖다가 굉장히 혐오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 혐오하는 놈들하고 동일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태껏 계속 BTS는 나이스 가이를 얘기하면서 이거 마치 그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경험 같은데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 이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저 문장 보면서 예. 난 여기 뭐 롤렉스나 파텍 없어. 근데 뭐 난 괜찮은 놈이잖아. 저 뒤에 문장 아까 플렉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번쩍번쩍한. 진짜 플렉스는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 그래서 이걸 다시 저 앞으로 소환을 하면 마이셀프. 맞아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이셀프로 돌아가는. 마이셀프에서 깨달은 걸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아 이게 얘들 정말 메타포릭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는. 예.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래 문장은 되게 진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 꼰대 같은 소리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앞에 하고 나니까 예. 저 뒤에 하는 말이 되게 당당하게 그렇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이스 온 마이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똑바로 살아. 건강한 몸 갖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면 아까 그 사람이 또 생각나요. 맨날 쩍벌하고 긁는 그러면서 라인 마인드는 없어서 맨날 깡패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든든하게 자존감이 든든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 그 자신이 모두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뭐 피부색 갖고 서로를 따지고 이러지 않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난 나이스 가이잖아. 네. 이거 강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강자는 뭐 손목에 롤렉스 파텍 차는 게 강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이 없어지려면 관대, 관용적이어야 돼요. 그 관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은 나는 내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약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이스 가이라고 하는 거는 당당하고 강해서 아우 내가 무슨 롤렉스 가지고 내 판단하고 이러지 않거든. 네. 그 가치 그게 뭐지?라고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네. 그것도 아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유. 예. 되게 평범한 문장이 약간 그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근데 아주 교묘한 병렬 구조도 갖고 있으면서 예.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 문장 쓸 때 제일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래 문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아주 그야말로 개 쩌는 얘기처럼 돼버리는데 그 앞에 문장 나 롤렉스 안 찼거든. 근데 나는 멋진 사람이잖아. 그렇지. 왜? 당당하니까. 예. 당당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차별 같은 거 안 해. 포용하죠. 포용하고 서로 스며들고 서로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이렇게 침윤이란 말을 쓰죠.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게 아니라 강해 이렇게 나이스 가이가 되면 혹은 되면도 되고 되려면도 되고 이건 자연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던지고 가버려요 그냥. 네. 야, 이 시인 따로 없어요. 철학자 따로 없고. 그러니까 뭐 이 가사가 외국 작가가 썼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 작가가 쓰게끔 영감을 주고 함께 작업한 사람이 BTS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BTS의 생각들을 그 언어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분이 그 작사가지 독자적으로 이 작사를 했다고는 그리고 곡을 본인들이 썼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가사하고 곡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맞물려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공감, 토론 뭐 그래서 어떤 일종의 그 공동 작품이 되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도 이미 아마 많은 것들이 자신들이 느꼈던 거 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예. 뭐 충돌하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겪으면서 저런 멋진 메시지, 멋진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우리 역시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Get it ready roll. 우리 모두가 이 BTS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충분히 인문학적인 성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 굳이 뭐 저는 여기 인문학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예. 성찰과 사유가 따라오는 노래예요. 예. 근데 이것도 아주 유쾌하게. 예. 그런데 그 성찰과 사유가 통상 그렇잖아요. 뭐 나만 정의로우면 뭐해? 나 손해보지? 보통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야말로 빌보드를 점령하고 유엔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암이가 있고 아 내가 저거를 같이 쉐어하면 그래서 그 가치와 그 메시지가 공유되면서 어떤 힘이 생기면 세상이 한 뼘이라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 나는 빠지지 이게 아니라 예. 기꺼이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멋진 음악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예. 그러면 그것도 어떤 희망을 주냐면 아 나는 늘 그냥 루틴하게 아니면 그래주얼리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어떤 진화가 도약적인 진화가 어떤 단계에서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노래를 앞으로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허락만 하면은 뭐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우리 김경지 선생님 붙잡고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정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탄이 UN에서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웰컴 세대와 함께 Get it ready roll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좀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어떤 그 정신을 더 갖추게 된다면 진정한 강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그 포용 속에서는 차별이나 혐오가 없어질 거라고. 지금 현재 차별이나 혐오를 지금 특히나 인터넷 안에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약자라서 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언제 또 한 1년 뒤에 또 오실 거예요? BTS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까 예. 그 메시지에서 한마디만 저도 덧붙이면 예. 약자라서 비겁한 게 아니고요. 비겁해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비겁해서 약자가 됐군요. 예.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요. 예. 난 약자니까 비겁해도 돼. 비겁할 수밖에 예.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비겁해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예. 비겁한 게 약자. 그래서 약자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비겁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아까 그 가사예요. 그게. 나잖아 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채팅창에 뭐 선생님 또 오세요. 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엄지 척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뭐 제 책을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선생님 책도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